제주 시내 한 아파트의 장애인 주차 구역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아파트 자치회가 비장애인 주차 구역을 늘려보겠다고 공사를 한 건데요. 일부 주민들은 장애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뉴스 박천수 기자입니다. 80여 가구가 거주하는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실외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은 두 곳. 그런데 장애인 주차구역 보행로가 사라졌습니다. 지난달 이 아파트 자치회가 비장애인 주차공간을 넓히겠다며 장애인 주차공간 면적을 줄인 겁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도 없애버리는 거는 이제 그 장애인을 너무 모독한 거 아닌가? 지하주차장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이 줄어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주차장입니다. 당초 이곳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네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세 곳이 사라져 이렇게 흔적만 남았습니다. 자치회는 큰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상주차장의 경우 자치회 임원단의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지하주차장은 지난 자치회 때 임원단에서 진행한 공사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뜯는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저 이상에서 결정해가지고 다 일을 하는 거고 일 추진하고 하고 있는데 하지만 자치회 측에서 법적 절차까지 제대로 지켰는지는 논란입니다. 관련법상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거나 줄이려면 관할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정명령 사전통지서는 보내드렸습니다. 일정은 10월 7일까지 해달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이에 해당 아파트 자치회는 바로잡겠다고 밝혔지만 공사 비용에 이어 복구 비용까지 M원 돈이 나가야 하는 건 아닌지 주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